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밑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클릭 스트림은 여전히 있고 이 하나하나가 마우스 클릭하는 겁니다. 그것을 버퍼 다음에 클릭 스트림 스로틀 250ms까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영어의 복문 구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공부를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분들은 영어 공부들 다 하고 오셨죠. 영어 특강 수업을 하고 있을 텐데 뭐였나요? 클릭 이벤트, 클릭 이벤트 여기다가 throttle DTL에서 250ms 그러면은 영어 문장을 분석하게 되면 이건 주어예요. 주어고 다음에 동사고 이게 보충어. 주어, 동사, 목적어. SV 뭐 SVO라든가 혹은 SVC 어떤 식으로도 분석할 수 있죠. VO.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학교에서 배운 거에 익숙한 방식을 한다면은 이 부분이 주어, 이게 동사, 그리고 이게 목적어 혹은 보충어. 우리 신문법에서는 다 이걸 보충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뭐 그냥 평범한 문장입니다. 단문이죠, 그죠? 근데 이것을 전체를 다시 버퍼로 넣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버퍼라고 하는 동사 주고 있죠. 그러면은 이 버퍼는 또 어떻게 되나요? 전체가 VO 거기다가 그 속에 SVC 이런 문장이죠. O 자체가 SVC 주어는 생략되어 있는 형태 주어는 생략되어 있는 이게 동사고 버퍼가 동사고 동사의 목적으로서 요만큼 문장이 와 있는 거고 이 문장은 자체가 주어, 동사, 보충어 이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연 언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가 많죠. 뭐 자바도 있고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스칼라도 있고 뭐 별의별 랭귀지들이 있어요. C도 있고 여러분 잘 알고 있나? 그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등등 있는데 이런 언어들은 몽땅 다 어디서 나타났느냐니까 자연 언어에서 자연 언어의 문법 그대로 해서 여기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어내요. 근데 자연 언어 중에서도 특히 쓰는 게 잉글리시. 그래서 모든 프로그래밍은 결국 영어 문장으로 다 이렇게 간단하게 분석이 어떻게 분석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해체가 됩니다. 그 점을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니까 혹시 영어 쪽으로 수업을 안 받고 오신 분들은 반드시 여기 영문법 특강이 있어요. 아마 중등과정 영수통합 있고 영문법 기초가 있고 초급 3년차죠. 초급 3년차에 영문법 기초가 있고 그리고 또 영문법 특강이 중등 아마 1년차 정도 있지 싶은데 중등 2년차에 있었군요. 여기 있군요. 중등 2년차에 있는 영문법 특강 요것을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모든 프로그래밍의 기초는 영어예요. 영어와 수학입니다. 영어와 수학이 영어 수학 수학 당연히 국어 돼야 되겠죠. 국어는 이제 그 자체가 논리가 들어있으니까 요게 합쳐져 가지고 그 다음에 코딩으로 이어집니다. 요걸 빼먹고 코딩으로 바로 오겠다고 하면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AI나 로보틱스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또 추가해서 몇 가지 과목들을 돼야 됩니다. 생물학을 반드시 해야지 생물, 물리, 화학을 추가해야지 다시 코딩에다가 플러스 로보틱스 더하기 AI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만 바로 하겠다. 요것만 바로 하겠다. 나는 여기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 얘기를 방금 드린 거예요. 짤막하게 말씀드렸습니다.